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좋을 종목들 각각 5가지씩 총 10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한 종목당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텐데 종목명 보시고 나서 나 저 종목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지금이 저점인가 매수해도 될까 이런 궁금증 생기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LCB 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과연 오늘 어떠한 종목들을 들고 오셨을지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항공 우주를 시작으로 대한광통신, 신세계 인터내셔널, TK케미칼, 에코마케팅 총 5가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손여루 팀장의 픽은 올릭스, KMH, CS윈드, DLENC, SK이노베이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 우주인데요. 뭐 지금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잘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어떤 펀드멘탈에 대한 실적도 그렇지만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뭐 방산주에 대한 이런 효과도 지금 나오는 상태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시장 대비선 강하죠. 이 어떻게 보면은 누리호 발사 뭐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이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6만 원까지도 기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제 현재 이 가격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매수 관점을 한번 잠깐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1분기 때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이 기체 부품 쪽에서의 매출이 좀 좋게 나와주면서 뭐 그동안의 어떤 완제기에 대한 수주도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지만은 기체 부품 같은 하부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펀드멘탈상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폴란드에 대한 수주가 연말까지도 이런 분위기 이어진다면은 이 한국항공우주의 완제기 수주에 대한 부분이 4조는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렵더라도 개별 모멘텀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이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면 신고가 같은 경우에도 매수 관점 매수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리호 이슈가 조금 끝난 뒤에 매물이 나오진 않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누리호 이슈는 최근에 좀 불거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이 폴란드 쪽에서의 수주, 폴란드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뭐 콜롬비아처럼 해외 쪽의 수주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누리호에 대한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극히 소수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들어봤고요. 이어서 손여루 팀장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올릭스라는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투심이 서서히 개선되는 모습에 따라서 이제 CMO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산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대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보도록 하고요. 주요 제품은 이제 비대융터 치료제, 뭐 탈모 치료제, 뭐 황반변성 치료제 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대융터 치료제가 미국 임상 이상에 대한 환자 등록을 완료해서 이 개별 성장성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올릭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 모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미국 소재 5개 병원을 통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 없이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 도출되면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대감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어서 현지 시간은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바이오 2022 바이오 USA에 참가하는데
지금 올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거의 50가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대표가 말하기를 이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링, 그다음에 공동 연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이 올릭스가 이 바이오 USA를 참고해가지고 실질적 기술력을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성장 가능성이 될 수 있고요. 현재도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주가 추세도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정도는 해당 이슈의 여부를 따지면서 좀 트레이딩해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훈 차장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안 떨어진 종목이 어디 있겠냐면은 이 대한광통신 5%대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접근해도 유효할까요? 네. 대한광통신 같은 이제 광섬유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뭐 최근에 뭐 광섬유 가격이 작년 중후반에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6달러 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7, 8월 달 같은 경우 이런 분위기 8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좀 비교를 하자면 2018년이었죠. 그때는 광섬유 가격이 10에서 14달러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던 게 이 중국의 뭐 차이나 모바일을 필두로 한 이 광섬유에 대한 경쟁 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뭐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황이고 또 통신에 대한 투자가 다소 지연됐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광섬유 경쟁 기업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의 어떤 광섬유 가격의 상승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수주와 함께 대한광통신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광섬유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이 미국 쪽에서 먼저 지금 상승 여력을 크게 지금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 광섬유 케이블 업체인 코닌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현지 수요를 충분히 지금 담당을 확보를 지금 못한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른 글로벌 이 광섬유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본다라는 말씀이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해외 쪽의 수출을 기대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한광통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서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KMH라는 종목입니다. 2003년에 설립되어서 이제 자체 장비를 통해서 이제 송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방송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국내 송출 사업자 1위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송출하고 있는 채널은 뭐 D1이나 뭐 엠플렉스, 뭐 다큐원 등의 채널을 송출 진행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 송출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경기 방어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종목이 그 뒤를 쫓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019년과 2020년 국직국직한 대외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MH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 뭐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10에서 15%씩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안정적인 실적이 안주하지 않고 신성장 사업을 두 가지 진행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사업인데요. 메타버스 전문 기획사인 AIM 뮤직과 손을 잡으면서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메타버스 음원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자금과 이제 성장성을 보유한 메타버스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또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리오프닝 수혜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레저 부분에서도 골프장을 추가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증권사들의 평을 보면은 이제 방송 송출이라는 든든한 본업을 통한 캐시카우에다가 성장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모아가기만 해도 좀 어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시가총액이 좀 부적합하지만 2분기 정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평을 갖고 있으니까 현재 21선 하단부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 3개월간 조금 저점 매수를 활용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성훈 차장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네, 오늘도 한 4.66%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그전까지 지난주까지 그 주가 흐름은 괜찮았죠. 시장이 부침 있는 가운데서도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뭐 오늘 하루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뭐 이 정도 수준에 끝난다면은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세계 백화점의 해외 쪽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해외 쪽에 유명 브랜드를 데려와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구조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럭셔리 쪽에서의 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3월달과 뭐 4월달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는 이런 부분에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의 거리두기가 이 완화가 되면서 이쪽에서의 뭐 스위스 퍼펙션 같은 이런 고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뭐 중국 쪽과 어떤 해외 쪽에서의 뭐 면세나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됐다고 한다면 뭐 이번 최소 기간 같은 경우는 내수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신세계 인터넷의 주가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7%간에 밀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3,256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더 깊게 밀렸습니다. 2.95%,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1,162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2.6%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지금 낙폭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8%가량 밀리면서 2,522포인트까지 지금 주저앉았고요. 코스닥은 더 지금 3%가 넘는 낙폭, 3.3%가량 하락하면서 840 겨우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 강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9천 계약을 넘게 물량을 출회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여로 팀장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CS윈드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고 제가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짚어드린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설비 및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뭐 구조물 제조하고 있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앵커님께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으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되고 있고 정부 정책 발언 및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의 관심도가 표현되면서 신재생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한화 솔루션 그다음에 OCL 같은 대재급 종목들은 사실상 추세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그 후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인데 이러한 대장급 종목들 뒤를 쫓아가고 있는 해상풍력에 필요한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 CS윈드가 좀 유일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신규 수주가 폭발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CS윈드 같은 경우는 신규 해외 법인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실질적인 재무가치 향상보다는 기대감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2022년 상반기를 맥점으로 2020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국토의 0.5%에 불과한 풍력 발전 부실 2% 확대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네. 다른 종목들보다 주가 상승도가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좀 모아갈 수 있는 중소형주는 CS윈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풍력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성우 차장의 네 번째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TK케미칼 말씀드릴 텐데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네. 오늘 3.72% 그 상승폭에 비해서는 차익 시장이 적게 나온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나 어떤 스판덱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화학 부분 같은 경우 전체 매출 84%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요와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 물론 이제 스판덱스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의무화 정책 때문에 이런 의류 소비와 함께 이 TK케미칼의 화학 섬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역시 84%의 그런 모멘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어떤 매출에 대한 다시 한번 효과,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무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신규 어떤 실적에 대한 창출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스판덱스 뭐 수출 단가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장 가동률이 이 다시 원복기로 하면서 이 재고 일수가 어떤 부분에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판덱스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도 기대를 한다면은 충분히 TK케미칼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TK케미칼 같은 경우 스판덱스 가격 상승력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일 급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해운 등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가치가 좀 부각받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천억 정도인데 지분 가치만 9천억 원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DLENC라는 종목입니다. 저저번 주 대우건설에 대해서 건설 관련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대림산업이 영위하던 사업 중에서 건설사업 부분을 인적분할해서 설립되었고요. 이제 뭐 주택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DL건설의 대주주이고요. 아파트 위주로 큰 건축물 위주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건축물은 이제 아파트 이제 2편한 시장이 있습니다. 건설 섹터는 지속적인 정책 수혜가 나올 것이고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찾는 가운데 어떤 뭐 신규 건축물에 대한 뭐 정책 발언이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에 대한 꾸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박스권 움직임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건설 관련 종목들의 재무 가치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동산 상한가 이제 정부에서 좀 손본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건축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나마 성장성을 갖고 있거나 저평가를 매력도를 갖고 있는 종목은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꾸준히 갖고 있는데 DLENC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나도 큰 종목이고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낙폭 과대가 상당히 발생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이 어느 정도 지지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한 것은 아무래도 러시아의 어떤 일부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규모도 작고 아직 초반부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외인과 기관들 공매도를 곁들이면서 가게 지지율 이탈한 모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좀 저점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너무 심합니다. 업종 포가 5 정도 되는데 DLENC 네. 1.5 정도 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외인과 기관이 쌍끌 순매수에 나오면서 맥점을 잡는 듯 했지만 오늘 네. 다시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모아가는 관점이라고 하면 이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ENC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8,300원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좀 하향 조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접근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선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약세를 보여준 이유는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환매수가 들어올 거고 DLENC가 뭐 실적이 안 나오고 있냐? 그건 아니죠. 지금도 건설 수주가 1조 원이 넘었던 이슈가 나오고 저번 네. 주 금요일에 외인과 기관이 엄청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네. DL그룹 쪽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조금 모아가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좀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이성웅 차장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코 마케팅. 어떤 광고 업체로 좀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에코마케팅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17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본업인 어떤 광고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회복세도 좀 있는 상태고, 또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했던 이연 효과 부분이 분명 2분기 때는 다시 한번 발휘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광고 쪽에서의 본업과 뭐 자회사 쪽에서도 괜찮다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에코 마케팅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신규 브랜드 작년이죠 안다르의 그리고 자체 글로벌 D2C 이 플랫폼이죠. 이 베니테이블 같은 신사업 관련해서 이 투자가 좀 지속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시화 부분 같은 경우가 뭐 빨라지면은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도 빠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지연되는 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충분한 가시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전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제 본업 같은 경우에도 광고 대행 분야는 호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이 본업 쪽에서만 6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에코 마케팅 또 오늘 주가 들었을 때 역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SK로부터 이제 석유화학 정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되어서 설립된 기업이고요. 배터리 영역을 담당한 SK온이 문적 분할되었지만 아직 뭐 IPO나 신규 상장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2차 전지 관련 수혜도 아직은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보일 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 2분기에 좀 유가 강세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좋은 실적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심이 모이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0.28% 증가한 1조 144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1분기에는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배터리 부분에서는 적자가 나왔지만 정유 부분에서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엄청난 실적을 보여준 것 전망이 되고요. 2분기 이후부터도 일단 유가 관련해서는 꾸준한 실적이 나오겠지만 배터리 분야에서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따라서 2분기 역시도 꾸준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요 근래 좀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목들이 정유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에 배터리 사업에 따른 날개가 달릴 것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SK온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목표치가 2025년까지 220기가와트시인데 이런 배터리 생산 능력 목표를 달성 시에는 4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즉 배터리 3사 중에서 2020년 연간 실적을 기준했을 때는 실적 증가폭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부담스러울지만 수급이 너무나 좋고 네. 현 구간에서 눌림목을 잡고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와 추가 매수를 잡고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간다고 하면 반드시 좀 네.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릴레이로 들어봤고요. 탑픽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성훈 차장. 네, 우선 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뭐 그 종목들을 매수해도 괜찮지만은 한국항공우주처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은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생각하는 역발상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뭐 6만 3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만 3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은?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SK이노베이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실적 증가폭에 따라서 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 불구하고 거의 연간 기준으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가 심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뭐 전고점을 돌파하고 빠르게 날아간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바스커 중단부에서 물량 소화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이제 24만 4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이대로 쭉 들고 가셔도 되시고 혹시라도 눌림목을 조금 더 크게 뭐 시장상이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밀린다라고 네. 하면은 23만 원에서 오히려 저렴하게 비율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고.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